예, 지방행정론 12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6월 이제 종강의 달이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이번 학기 지방행정론은 기말고사 볼 때까지 인터넷 강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 15주차에 기말고사는 학교에 등교해서 치고 그렇게 학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수업 일정을 간단히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요번 주죠. 12주차는 4주, 5주, 6주차에 걸쳐서 지방 정치와 중앙 집권 정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차이, 그리고 지방 자치제도의 장단점과 같이 기본이 되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말고사를 지필고사로 강의실에서 치르게 되기 때문에 그 우리 프로젝트 한 것과는 별개로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4주차, 5주차, 6주차에 진행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주차, 5주차, 6주차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 기말고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주차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최종 보고서를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 12주차 인터넷 강의와는 별개로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여러분 주장들 모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아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조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들이 지방 광역자치단체까지 인터뷰를 다 마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최종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서로 브리핑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조장들과 같고 그 조장들과 서로 피드백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각 조에서 여러분들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13주차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도어 시스템의 팀 프로젝트 결과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올리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장이 대표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최종 보고서 올린 것들은 전부 다 조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조별로 같은 점수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점수가 크게 좌우되는 것은 역시 기말고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4주차, 5주차, 6주차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기말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물론 간단하게 요약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4주, 5주, 6주차를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방문하시면 좀더 치밀하게 기말고사 준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주차는 여러분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각 조별로 쭉 조별 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5분 내외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업로드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때였다면 이 동영상을 서로 시청하면서 한 학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서로
피드백하고 토론하는 그런 종강에 앞서서, 기말고사에 앞서서 그렇게 학기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졌을 텐데,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다른 조들은 어떻게 이번 학기를 보냈는지 서로 확인하면서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조별 활동한 것들을 확인하고 다 평가에 대상이 됩니다. 5분 내외라고 했는데, 5분 내외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초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4분 30초에서 5분 30초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이나 뭐 6분이나 7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 아무래도 평가하는 차원에서는 점수가 플러스 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뭐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서 업로드 해주시되, 이게 도어 시스템이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그렇게 한꺼번에 올렸을 때 올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튜브의 주소를 그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4주차 과제로 돼 있죠. 예, 14주차 과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1시, 원래 우리 수업 스케줄이죠. 406-1 강의실에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주관식 문제로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늦지 마시고 6월 23일 화요일 오후 1시 406-1 강의실 꼭 기억하셨다가 기말고사 치는데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주, 5주, 6주차 동영상 강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초 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 프로젝트를 하고 보고서 내용 만든 것들도 여러분 숙지를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뭐 그건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같이 조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운영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협동학습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점수를 여러분들에게 잘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 협동학습형이기 때문에 도어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requirement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업 활동 일지 5회 이상 업로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 해 오신 대로 하면 5회 이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마련해 놨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 이상 업로드 해야 하고, 팀 프로젝트 결과도 두 번 이상 업로드 해야 하는데, 요 두 개가 지켜져야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학기까지 문제 없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말고사 정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4주, 5주, 6주차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과 중앙집권과의 어떤 상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우린 지방분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번 교과목이 형성된 것이지요. 그러면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이란 무엇인가? 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중앙집권이란 무엇이고 지방분권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서술을 통해서 그 개념을 비교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 정부에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한, 여러 가지로 서로 어떤 권한들이 서로 나누어 갖고 또 하는지, 이 특별한 용어들이 있죠. 간단하게 이 용어들의 정의들도 한번 숙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양이라는 거, 위임받는다는 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어떤 권한을, 임무를 위임받는다는 거, 또 분산한다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또 이전한다는 것,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의 장단점들을 여러분이 비교하실 수 있으면 기말고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떤 점들이 중앙집권의 장점인지, 어떤 점들이 중앙집권의 단점인지 서로 지방분권과 비교하면서, 아무래도 중앙집권의 장점은 지방분권의 단점이 되겠고, 거꾸로 중앙집권의 단점은 지방분권의 장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앙집권의 장점을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그런 행정 업무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경제적 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전쟁이나 어떤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같이 비상사태에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인 시스템에서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중앙정부가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당연히 적합하겠고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철도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에 걸쳐서 개발을 하거나 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의 업무에 중앙집권이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집권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중앙집권의 단점은 획일적인 어떤 획일성에 의해서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다양성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다양성과 특수성이 간과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이 약화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를 저하시킵니다. 중앙에서 다 계획해서 효과적으로 하니까 지방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의 기초가 약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역으로 지방 분권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방 중앙집권의 단점이 을 보완한 것이 지방 분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강화되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에서 중시되는 전문화를 통한 기계적인 능률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인 능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역 주민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 정치에서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공무원을 창의적인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개발 계획이나 사업의
그리고 또 집행에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격려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속한 행정처리, 중앙정부를 거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의 일들을 지방자치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과정이 단축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은 중앙집권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기가 어렵고요. 대체로 중앙집권의 장점들이 지방분권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여러분 아마 4주차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4주차 인터넷 강의를 방문하셔서 한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그리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유형에 대해서 5주차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치적 분권이라는 거 기관별 분권, 행정적 분권, 협력적 분권 이런 이제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5주차 강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위기론에 대해서 대두됐는데 그 얘기는 최근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지방자치정부는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의 큰 재난이나 전쟁이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능력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어떤 조직과 재정과 또 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국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더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거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가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위기론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들이 부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이죠. 국가 차원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은 차원이 상당히 다르죠.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지방정부가 코로나 검사에 대한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되는 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과연 주민들에게 국민들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지방재정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지방정부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 문제인데 정치 제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행정부도 기초자치단체 장이나 또 기초자치단체의 입법부는 현재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정당 공천을 하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다 정당 공천을 하는 차원에서 과연 지방정부가 지방 스스로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치를 펼 수가 있는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정당 공천에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당의 어떤 개입이라는 문제가 큰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고 의무가 있는가, 중앙 정부의 어떤 한 하부 구조로서 어떤 그냥 기여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1번과 비슷한 문제가 되겠지만, 광역 행정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사업들, 우리 부산 지역만 예를 들더라도 신공항 문제는 부산 지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규모와 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 면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단독적으로 수행하거나 기획하거나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그 사안인데, 그와 같은 내용들의 그런 행정적인 그런 사안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방 자치가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또 격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겠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민주 정치, 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만한 것이 없다. 그런 것들이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부터 민주주의 훈련, 그러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대표나 입법 대표나 행정의 장들이 선출되어서 서로 그 작은 집 단위에서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주민들의 원하는 것들을 수행해가는 그런 경험의 누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전국 단위의 중앙 정부에서 정치 무대에서도 민주적으로 활동해 갈수 있는 정치 훈련의 어떤 그런 시스템 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격려되고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자치 개편, 그래서 지방자치에 있던 가 정말로 필요하냐, 그런 위기론이 돼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좀더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장점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소극적 국가 지향의 시대가 가고, 시기가 아니라 시대죠. 소극적이라는 건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발달할 때 국가의 역할은 치안,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민들이 마음껏 자유로이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자신의 자유를 증진시키면서 행복하게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잘할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적, 또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어떤 야경 국가와 같은 그런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국가의 기획과 조정에 의한 복지 행정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또 종합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돼. 적극적 행정국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로 올수록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경험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다 합쳐서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이, 이전에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되도록 관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관망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소극적인 정부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단순히 개인이 활동하는 경제, 정치,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잘 개인들이 경제 활동, 정치 활동, 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국가가 되다 보니까, 복지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 큰 정부, 큰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시대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 경향은 어떤 건가 정리를 하면, 소극적인 지방정치에서 적극적인 주민복지 행정으로 전환한다. 이건 어쨌든 작은 정부에서 복지를 증대하는 큰 정부로 전환한다는 얘기인데, 복지를 증대하고 큰 정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확보한다는 얘기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복지가 늘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잘 했었었죠. 코로나 사태의 정부 대응과 국민들의 요구를 통해서 현대 지방자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기말고사에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도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나아가는 이현 시점,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주 차 내용인 것 같으니까 한번 5주 차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지방 행정의 본질 얘기를 아마 6주 차에 이런 내용들을 한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이었던 존재랄까, 지방정부라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완전한 자치 형태가 있고 반자치 형태가 있고 완전한 관치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완전한 자치 형태라는 것은 거의 독립 중앙정부와 독립된 차원에서의 어떤 독립 국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전 자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형태의 연방, 미국이라는 것은 연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전한 자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원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지사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분명하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경찰만 하더라도 연방 경찰과 주 경찰의 어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방 경찰이라는 것이 FBI, 우리가 얘기하는 연방 경찰이 FBI입니다. 그리고 주 경찰이 있고, 또주 아래에 다양한 단위의 자치 경찰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있죠.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가 바로 이 완전 자치 형태와 가까운, 그래서 군대도
주는 국가와 같이 군대도 독자적으로 주방위군이라 그래가지고 주의 경찰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군대를 따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완전 자치, 관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자치라기보다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상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 완전 자치 형태의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 완전한 지방자치, 순수한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완전 관치 형태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축소된,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반자치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치라고 하고 어떤 뭐 이런 걸 독자적인 어떤 그룹, 뭐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금입니다. 자금. 우리가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조별 모임을 하더라도 자금이 있는 조와 자금이 없는 조는 조별 모임의 질이 다르겠죠. 자금이 있으면 조별 모임 할때뭐 커피라도 한 잔, 음료수라도 또 식사라도 하면서 또 그런 좀더 잘,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조별 모임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금이 전혀 없다면, 좀 다르겠죠. 그래서, 특히 어떤 이런 국가와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직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냐, 재정적으로 독립됐느냐, 아니냐는 바로 그 조직의 어떤 성격을 상당히 크게 좌우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제도가 30년 상당히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려움에 노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또그 돈을 대부분 지방 정부의 자치단체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방 자치지만 재정적인 도움을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방 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숙제로, 과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었지만 성인이지만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한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용돈을 부모님으로부터 탓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독립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치를 하고 또 독립한다 할때 재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부의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하냐 하면, 어떤 민주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체제, 훈련,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겁니다. 지방자치. 정부에 있어서,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거, 능률적이라는 거, 또 효과적이라는 거, 또 공정할 수 있다는 거,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 행정이 갖는 중요한 이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여섯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민주성, 합법성, 이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념들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둘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에 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철저히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보장되고 지방자치의 임무 수행이나 어떤 행위에 있어서 다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합법성, 민주성, 이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4주차,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4주차, 5주차, 6주차 내용들이 대체로 기말고사의 지필고사로서 여러분이 강의실에 와서 칠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4주차, 5주차, 6주차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빠르게 듣기로 두 배속으로 들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로젝트 하는 문제들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광역 자치단체 최종 보고서는 다음 주까지 업로드하도록 팀 프로젝트 결과에 두 번째로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제가 해놨으니까 조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만들어서 이것은 조별 과제니까 조장만 업로드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팀의 공동 프로젝트로 그렇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2주차지요. 12주차인데 화요일 날 여러분 조장들 모임을 통해서 또 광역자치단체 최종 보고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브리핑을 받고 또 서로 조장들과 논의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조장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조원 중에 누가 대신 참여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대신 지금까지 진행된 광역자치단체 내용들을 간단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406-1 강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보고서에 사진 없는 그 기초자치단체 보고서가 있었었던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사진을 몇장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하면 그 보고서가 좀더 생동감 있겠죠. 그리고 또 수시로 여러분 자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분 동영상 만들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 일부러 연출하지 않아도 활용하면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것들을 또 좋은 기록으로 여러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그런 기타 문제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조장들과도 상의하지만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 하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 얘기를 했고, 도어 시스템 얘기 또 했고요. 지방분권 문제. 예.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제를 통해서,
출결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뭐 2차저차 한 이후로 출결을 그 과제에 그때그때 응답하지 못해서 출결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여러분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 방은 제2인문관 제2인대 316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 있는 중이지만,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를 보고 싶거나 저와 면담 또는 수업 내용도 좋고 그 이외의 것들로 시간을 내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꼭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혀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서로 가능한 시간 약속을 잡아서 면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업에 관한 내용들도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지난주에는 못 모였지만 지난주에 조장들 모임을 가진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오후에 조장 모임을 가질 텐데,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조장 정도는 모여서 우리가 서로 조별 모임 하는 데 있어서 또 조별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프로젝트 내용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의하는 시간을 대면 수업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그런 이유들로 조장 모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뭐 나는 조장은 아니지만 나도 한번 같이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괜찮습니다. 뭐 전부 다 오지는 않겠죠, 그죠? 한 몇 분, 한두 명 정도는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이번 주에는 406-1 강의실에서 모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대신 공식적으로는 모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뭐 전혀 괜찮으니까 대신 마스크 철저히 하고 손 소독도 하고, 뭐 손 소독이야 학교 오시면 손 소독할 수 있고 또 곳곳에 손 세정제 비치돼 있으니까 마스크만 하시고 오시고 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열 같은 건 학과 사무실에서 우리 조교쌤이 발열 체크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을 다 구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장 모임 할 때 오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최소한 각 조에 한 명 이상은 오셔서 이번 광역자치단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발표하면서, 그리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동영상 만드는 거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동영상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논의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좀 저거 할까봐 백뮤직을 재즈를 조금 살짝 틀고 있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 중앙집권하고 지방분권 장단점들 비교한 것들 기억하십시오. 기말고사를 위해서.
지방행정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광의의 지방행정 협의, 최협의 이런 거. 그 정도 하고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대면 수업 없이 이번 학기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사실 뭐 저희 수업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자 애시당초 설계되어서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좀어좀 처음에 얼굴을 보고 같이 인사도 하고 프로젝트 진행되는 과정마다 서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더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으면 좀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좀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활동하고 또막 애쓰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쭉 보고 있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우리 지방행정론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소기에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조장 모임을 통해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가셔서 출석 꼭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마스크, 그리고 또, 손 씻는 거, 얼굴에 손 대지 않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